이어서 코틀린 버전으로도 데이터 바인딩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뭐 똑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코드가 거의 뭐쓸게 없기 때문에 디벨로퍼 안드로이드.com 똑같아요. 데이터 바인딩 찾으러 가시고 자, 영어로 놓고 가는 게 좋죠. 데이터 바인딩. 자, get started. 요거 데이터 바인딩 설정을 build, gradle 여기에 안드로이드 항목 안에다가 넣어 주고요. sync now. 자, 그다음에 데이터 바인딩을 적용할 레이아웃에다가 자,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레이아웃 코틀린으로 만들고 지금 처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코드가 아주 정리가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언젠가부터 들어와 있던 버그인데 아직 수정이 안 됐어요. 현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버전 최신 버전 3.5인데요. 수정 안 됐고 이거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프리퍼런스 그러니까 윈도우에서는 파일의 세팅즈 들어가시면은 그래서 XML을 검색을 하시고 여기 코드 스타일 XML 들어오셔 가지고 지금 요 스킴을 디폴트로 변경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거 눌러서 카피 투 프로젝트. 현재 프로젝트에 디폴트 설정을 다 적용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네, 어플라이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서 코드 정리. 컨트롤 알트 L이죠. 하면은 제대로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작성을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레이아웃으로 감쌉니다. 전체를요. 감쌌고요. 코드 정리 한번 하고 그리고 여기 XML NS 네임스페이스 부분만 레이아웃 쪽으로 옮겨주는 게 나중에 레이아웃 이쪽에서 만지고 이쪽으로 만지고 할 때. 코드가 뭐 이게 중복으로 생기는 버그를 피할 수 있다. 지난 비디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액티비티 가서 이제 줄일 수 있는 것들 줄여볼 건데 뷰 모델을 일단 바인딩 먼저 자 바인딩은 자 요거 일단 복사해놓고 세컨텐 뷰가 아니라 데이터 바인딩 util 점 set 컨텐츠 뷰. 자 여기에다가 타입을 적어줄게요. 타입은 activity main 바인딩 있네요. 요거 이걸로 지정을 해주시고 여기 this죠. 현재 activity 그다음에 좀 전에 복사했던 요 레이아웃 이렇게 하면 바인딩 객체 똑같이 생겼어요. 생겼고. 그리고 뷰 모델은 있으니까 아까 전에 이 바인딩 점 set life cycle owner 했던 거 life cycle owner는 this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얘 life cycle을 자 요거 해주는 이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라이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예요. 라이브 데이터 여기 없으면은 라이브 데이터 관찰할 때마다 데이터 XML이 리프레시가 안 됩니다. 요거는 라이브 데이터 때문에 하는 거고. 자, 그럼 액티비티 메인 안에다가 데이터 뷰 모델을 받을게요. 자, 여기는 아무 데이터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스트링도 되고 다 돼요. 저는 이제 뷰 모델을 받고 있는데 아이고. 타입은 메인 뷰 모델 여기다 뭐 스트링, 뭐 인티저 이런 거 작성하시면 돼요. 코드 정리를 했더니 밑으로 오네요. 갑자기 코드 정리를 눌러주니까 위에 있는 게 좋은데 저는 뭐 일단은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뷰 모델이 있죠. 뷰 모델을 바인딩 객체에다가 바인딩 객체에 있는 뷰 모델 프로퍼티에다가 이뷰 모델을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코드들을 이제 제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부터 제거를 할게요.
지금 result text죠? result 여기 result text 이 부분에 자, 텍스트는 골뱅이 중괄호 열고 닫고 뷰 모델 점 아 고쳐야죠. 뷰 모델 고쳐야 됩니다. 그냥 하면 안 돼요. 뷰 모델 뭐 변수 하나 둘게요. to do's to do's는 live 데이터 list to do 요거고 init에서 초기화를 해주죠. 여기에서 get all 그냥 갖다 쓰고요. 똑같이 뭐 이런 식으로 아 요거 없어도 되네요. 없어도 되고 네 요렇게 하고요. 요거 갖다 쓰도록 할게요. .todos.toString 그래서 잘 되는지 일단 코드를 제거를 하고요. 메인 액티비티에 요 UI 관찰하는 코드 제거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 잘 하고 있는지 보죠. 먹기 잘 되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얘도 줄여보면 똑같이 해볼게요. 메인 뷰 모델 일단은 아까 전에 요거 스트링으로 고쳤었는데 스트링으로 고치고 이쪽에서 투두로 이렇게 감싸고 이런 식으로 했고요. 변수 담을 거 하나 만들었어요. 자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아까 전에 new 투두라고 했나요? 스트링 처음에 그냥 널로 넣어두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할게요. 똑같이 그러면은 여기 edit text를 양방향 바인딩을 사용해 본 거잖아요. 아까 전에 뷰 모델에 있는 new todo랑 양방향 바인딩 해서 이 글자가 절로 들어가고 버튼을 눌렀을 때 on click 데이터 바인딩 자 람다식 여기다가 뷰 모델 점 insert 아 이거 이대로 하면 안 되겠네. 잠깐만요. 지금 인서트 안에다가 이걸 옮겨 넣어야겠네요. 인서트 안에다가 자 일단 요거 에러 안 나게 잠깐 고쳐놓고 자 이전 시간에 그 코루틴 룸으로 이제 코루틴을 작성할 때 이쪽 링크를 찾아서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뷰 모델 아 라이프 사이클 스코프 요거 복사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뷰 모델 안에서는 요거 적용하면은 좀 사용이 편하거든요. 코루틴을 사용하는 게 그래서 임플리멘테이션 해가지고 얘도 뭐 지금 버전이 훨씬 올라가 있는데 뭐 높은 거 쓰죠 뭐 높은 거 쓰고 싱크 나우 무슨 기능이 더 추가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얘는 아직 안 써도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뷰 모델 안에서 뷰 모델 스코프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밖에서 여기서 했던 런치 이거 똑같이 하면 돼요. 런치 마찬가지로 dispatchers.io 비동기로 작성할 거 여기서 이렇게 돌려버리고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얘가 지금 서스펜드로 돼 있으니까 요거를 요거 일단 빼고요. 지금 아 지난 비디오에서 제가 또 부분 뭐 사실 이쪽에 서스펜드 다 걸어주는 게 좋죠. 이쪽에 그러니까 다 비동기로 하겠다 라고 해놓으면 얘네들을 무조건 이제 코틀린에서 써야 되는 게 강제가 되니까 요것도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요렇게 하고요. 그러면은 데이터 바인딩에서 점 뭐 인서트 뷰 모델 점 뉴 투두 네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코드는 삭제를 하고요. 실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코딩 네,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